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나영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의 이 해설 강의는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학생들,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 문항에 대한 해설을 다 함께하고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련 내용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지선 대응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 늘 출제되는 거죠. 바로 뭘 물어볼 것인가 하면은 유리수까지 지수를 확장하였을 때 지수 법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5의 0승 곱하기 25의 2분의 1승이라고 했습니다. 5의 0승은 1이죠. 25의 2분의 1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25는 5의 제곱이고 바로 5 따라서 5입니다. 예, 뭘 물어봤다고요? 지수가 유리수 2분의 1일 때 지수 법칙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것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제로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수렴하는 수열의 실수배 그리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것으로 나눠준 것 또한 수렴한다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때에 구하고자 하는 수열이 극한값이 9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5라고 했습니다. 이미 답이 얼마인지 알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이기 때문에 분모, 분제,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와 같이 되었고 예, 루트 붙였기 때문에 2분의 루트고 2분의 3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모 분제 각항을 n으로 나눠주면 나를 이용해서 실수배 합차고 몫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고 2분의 3이라고 하는 간단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을 물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집합의 연산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것인데 거의 그냥 초등학교 같은 문제죠. AB 합집합이 1, 2, 3, 5, 7, 9라고 했으니까는 A에도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 것을 다 말하는 거죠. A, B 합집합이라고 하면 그 뜻이 X, 단 X는 A에 속하거나 뭐뭐 이거나 아니면 X는 P에 있는 것을 몽땅 다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걸 두 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무시하면 되죠. 그러면 B에는 없는데 A, B 합에 들어가 있는 원수가 딱 하나 있죠. 9. 예,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9입니다. 바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합에서 이 합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함수의 가장 기본은요. 그래프도 아니고 그냥 함수식도 아니고 대응입니다. 자, 이와 같이 X에서 X로의 대응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1에서 함수가 예, 그리고 플러스 3의 역대응대로 3으로 대응되어 오는 X 정역의 원수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1이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2로 대응되어 있고 그리고 3으로 대응되어 오는 것이 2였기 때문에 역시 2, 예, OK, 4입니다. 예, 대응으로서 함수에 대한 것인데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요. 거의 정답률이 100%짜리죠. 자, 하지만 간혹가다 이게 형태가 바뀌거나 또 뭐 낯선 형식으로 문장이 주었을 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문제일 때 천천히 차분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명제에 대한 거예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소린가? P이면 Q라고 하는 명제가 반드시 참일 때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화살표가 출발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이 되려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도록 하면 된다. 조건 P에 주어진 걸 봤더니 X-4의 절대값이 2라고 했어요. 이것은 수직선에서 4와 X에 대응하는 점사의 거리가 2라는 뜻이기 때문에 집합 P는 바로 뭔가 4하고 거리가 2인 점이기 때문에 2하고 6, 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Q에 주어진 것 봤더니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내가 모두 다 여기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해요? 2보다도 6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은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A의 최대 값을 물었으니까 E입니다. OK 확인되었죠.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명제 P이면 Q, 진리 집합세 포항 관계로 판정한다.